03년생입니다. 3월 1일 여자분입니다. 음력으로 봐야 좀 정확하니까 변환을 해서 한번 볼게요. 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는. 아, 이분이? 예.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지. 성씨가? 비공개하겠습니다. 성씨가 특이한가 보네. 성씨도 안 가르쳐줘. 그냥 여자? 네. 아, 여자? 오늘 스무 살이라. 알았어요. 자, 하나 구해보실게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네, 이분. 똑똑한데 끼도 많고. 연예인이에요?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진 않고. 연예인인데? 올해 스무 살이고 연예인인데? 부모하고 덕이 없다, 여기는. 아, 우리 같이 이렇게 신기도 많고 이제 스무 살 됐지. 이 애기 연예인의 사주예요, 이 사주는. 사주가 좋은데 문제는 부모하고의 덕이 없어. 말하자면 부모 자리가 비어 보인다 이래. 할머니나 뭐 이렇게 외탁 같이. 아우, 어떡해. 가슴이 찢어질라 그러네 갑자기. 아, 한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게 한이 많다. 유년 시절에 눈물바람으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 손이 컸다 그러셔. 할머니가 부모 자리가 안 보여. 어? 고아 아닌 고아가 하루아침에 됐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 20년 동안. 이 애기는. 그래서 연기를 하신다면, 배우가 된다면은, 나라에 이름 나고 명란 배우가 되겠다. 근데, 누구예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잘 될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한을 좀 버리고 묻어두고 그 한을 배우라고 하는데 연기로 그 한을 풀면서 사셔야 되겠다. 아, 못하겠다. 이 애기 혹시 그 애기 아니에요? 최진실 씨 딸.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제 부모 자리가 없는 이 자체가 운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온 과정을 봐주신 거예요?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반드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잖아요. 이건 분명히 양력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력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음력으로 봐야지 그게 좀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이렇게 적는데 부모 자리가, 그러니까 뭐 충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젊어서 이제 어렸을 때 뭐 내가 밖에 나와서 살아 따로 사는 게 이게 아니라 부모 자리가 아예 뻥 뚫려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뭐가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없는 자리 있잖아요. 동그랗게 시커멓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모, 조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갑자기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가 없어진 형국인데 이 할머니 밑에 외탁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가 맞고 그리고 또 여기는 할머니하고도 안 맞아요. 할머니하고도 너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 폭력? 미안한데? 좀 가폭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할머니가 조금 손찌검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손주 잘 되라고 있어요. 그쵸? 네. 손녀 잘 되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조금 그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맞고 자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얘는 이 스무 살 이게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은 거예요? 이 피고름을 짜내면서 혼자 이 어린애가. 그러니까 너무도 가엽지. 그리고 이 애한테는 지금 엄마가 옆에 있어요. 이 애한테 엄마가 옆에 있다고. 엄마가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이 수호신이 엄마가 돌아가신 아... 최진실 씨가 뒤에 이 버티고 있어요. 자기가 못다 한 거를 이 아이한테 또는 이제 뭐 그 저 아들도 하나 있잖아요. 네. 둘을 지키고 있어요. 어 그게 한이라 자손들 그 지키지 못한 게 한이라서 수호신으로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안 풀릴 수가 없어. 반드시 이 친구는 굉장한 자기 엄마를 뛰어넘는 그런 배우가 될 거예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큰 스타가 될 겁니다. 저는 자신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최진실 씨보다도 더 뛰어난 배우가 될 거예요. 엄마가 지키고 계시고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한을 연기로서 아주 진하게 오랜 시간 힘들게 이렇게 살아온 그 한을 연기로 한없이 마음껏 풀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사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